이런 날씨엔 시간입니다. 해수욕장도 속속 개장하고 바닷가 찾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제주도에서는 독성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동해안에서도 해파리 유체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독성이 강한 해파리의 경우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는 만큼 이 해파리에 쏘였다면 재빠른 조치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이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이사실을 알리고 응급처치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 또는 함께 온 일행은 안전요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해파리에 쏘이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해파리에 쏘인 부위는 수돗물이나 생수, 알코올이 아니라 바닷물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쏘인 부위를 문지르거나 붕대로 감는 등 상처를 압박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 세척 뒤에는 해파리 촉수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조심하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파리의 통증, 쏘인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거나 구토, 식은땀, 어지럼증 등이 이어진다면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는 보름달 물 해파리에 쏘일 경우 쏘인 부위의 통증과 피부 발진 등 국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식초를 상처에 바르는 것은 절대 위험한 행동입니다. 식초는 맹독성인 입방 해파리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쏘인 상처를 보고 바로 해파리 종류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식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 요령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물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엔이었습니다.